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 FM. 같이 들을래요? 아침에 파워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파워 FM good for you.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현부 생활. 7372번님이 어머? 2년 만에 복직해서 수요 코너 처음 듣는데 주신 아나운서 매력 뭐예요? 보통 때 목소리가 발랄하다가 아나운서 멘트 할 때는 정석으로 또 철업대한테 할 말은 깔끔하게 다 해주고 너무 좋다 매주 들을게요 크크크 하셨네요. 매력 넘치는 여자 매넘녀 수호천사 SBS 주시은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아, 우리 매력이 장난 아니죠, 그죠? 네. 네. 7372번님이 주하나 매력을 여러 개 꼽아주셨잖아요.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매력 이거 같다. 본인을 좀 플렉스 해보자면 우리 황부 씨는 자기 자랑 막 해요. 아 진짜요? 근데 7372님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딱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래요? 네, 반전 매력이 있지 않나. 카멜레온 같은 스타일이지 않나. 아니 이 자리가 약간 전염되나 봐요. 솔직히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저요? 그렇죠. 뭐 자랑하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카멜레온 같지 않나. 할 건 해야죠. 그렇죠. 뭐 트로트도 하고 뭐 발라드 노래 다 하죠. 하고, 댄스가 네. 가장 강세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0077번님도 일찍 도착해서 회사 주차장에서 주하나 목소리 들으려고 시트를 눕혀놓고 사무실 안 가고 그냥 기다리는 중이에요. 편안하게 들으시네요. 그러니까 9시 출근이면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한 네. 50분쯤 끝날 때 그때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딱이죠. 네. 9052번님이 주하나 비도 오고 마음도 몽글몽글한데 첫사랑 얘기 좀 해줘요. 주하나의 첫사랑 언제입니까? 첫사랑까지는 아니고 고등학생 때 좀 되게 키가 크고 약간 하얀 역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모든 여학생의 거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그 선생님이 계셨죠. 거의 반 전체가 다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그렇죠. 반 전체가 아니라 그 선생님은 거의 전 전교구. 네. 아, 그 네. 정도였군요. 아, 그때 선생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신데요? 글쎄요. 연락도 안 되는. 네. 역사 선생님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네. 우리 아까 주차장 남자 분이 또 문자 주셨나요? 9217님이 휴가철이라 그런지 차가 너무 안 막혀서 회사 도착했는데 직탐 듣고 가려고 주차장이에요. 놓칠 수 없어. 다른 분. 네. 이분은 또 다른 주차장남. 네. 지금 주차장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주차장에서 듣기 좋은 직장인 탐구생활.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 주시은 아나운서가 오늘 함께할 트렌드부터 한번 짚어보죠. 오늘은 네. 뭐예요? 오늘 준비한 트렌드는요. 밈 현상입니다. 밈. 영어로는 MEM이거든요. 아, 이 영어가 돼 있군요. 나는 밈 현상에서 약간 말줄임 줄 알았어요. 요즘 아이들 미안하다는 걸 밈 막 이렇게. 근데 영어로 미안하다 밈 이러면 진짜 하나도 안 미안한 것 같겠다. 더 짜증 날 것 같아. 야, 이 뭐야? 밈. 자, 그러면 네.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밈은 인터넷상에서의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밈은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에 발표한 이기적 유전자란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어허. 지금은 기존 콘텐츠가 대중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문화를 뜻하는 의미로 변형됐다고 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로 확인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터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 그룹, 모두가 연예인이 될 팔자인데 그게 아이돌은 아닌 사람들의 모임. 바로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이 2012년 발표한 곡 후유증의 유튜브 무대 영상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비의 깡을 보던 사람들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추천 영상으로 보게 됐다는 영상, 바로 깡고리즘으로 보게 된 게 바로 후유증인데요. 깡고리즘으로 다시 역주행하는 노래들이 꽤 많습니다. 유키스의 시끄러, 가인의 피어나 등등 인터넷에서 패러디되고 복제되면서 유행하는 문화 콘텐츠 밈 현상 때문이죠. 직장인들은 길다면 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온라인 댓글놀이에 심취해 있다고 하는데 철가루들은 어떠신가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깡고리즘이라는 말도 재밌네요. 그죠. 너튜브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 영상을 띄워주잖아요. 네. 깡에 의해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후유증, 네. 시끄러, 그리고 가인의 피어나. 이거 주하나는 다 아는 노래인가요? 저는 후유증이랑 시끄러는 잘 모르겠고 피어나는 알아요. 저도 가인의 피어나는 이제 뭐 네. 들어봤고. 전 요새 틴탑 노래에 빠져 있습니다. 틴탑이 어떤 노래? 미치겠어나. 긴 생머리군요. 그거랑 뭐 장난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사실 좀 아는 노래도 있고 좀 한두 곡도 모르는 노래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트렌드는 밈 현상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밈 현상이 주로 온라인 댓글을 통해서 퍼지고 재생산되다 보니까 너튜브 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인지 직장인들도 너튜브 포함 1인 방송을 투잡으로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투잡으로 1인 방송을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어떤 대답들이 나왔을까요? 준비했죠. 지금부터 3개의 보기를 드릴 텐데요. 1위는 과연 무엇일지 철가루들이 맞춰주세요. 보기를 드릴까요? 네, 1번. 특별한 자격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뭐 조건 같은 게 없죠, 그렇죠? 없죠. 누구나 가입하고 채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요? 2번. 일한 만큼 벌 수 있어서. 아하, 그렇군요. 깔끔하게 아주 정리가 되는데요. 네, 되게 많이 일해야 돼요, 근데. 아, 편집해 보셨죠? 네. 솔직히 며칠 걸리던가요?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며칠이 걸린다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막 작업 다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힘들어요. 네. 3번. 일하는 시간이 유동적이라 자유로워서. 그렇죠. 이거는 뭐 월화수목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네. 틈틈이 할 수도 있고. 자, 직장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투잡으로 1인 방송을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세 가지 보기 중에 1위는 무엇일까? 자, 지금부터 1위를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니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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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을 떠난다. 파이야. 보내주실 곳은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이제는 무한하지도 않아요. 한정희님이 아까 후유증 네. 시끄러 노래를 보면 저도 영상 보는 것보다 댓글을 보면서 빵 터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네. 댓글 있게 막 있잖아요. 요즘 보면. 맞아요. 자, 지금 너튜브 댓글 노래가 한창인 곡 하나를 이제 듣고 갈 텐데 네. 요즘 보면은 과한 컨셉의 노래 그러니까 뭐 들어봐야겠다. 유키스의 시끄러라는 노래. 근데 이 노래 댓글에 이렇게 달려있대요. 뭐라고요? 니네가 더 시끄러워. 무한해. 무한해. 노래가 어떤지 여러분 왜 이런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유키스 시끄러. 지도 맞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걸 반복된 그 거짓말 이젠 그만 치고 야릇한 눈물 따윈 그만 집어치워 달콤한 속임수도 더 이상은 속진 않네 사랑한다 그 말조차 이젠 듣기 싫어 시끄러 거절만 내 앞에
905복 59번님이 어머 진짜 시끄러워요 캬 하시네요. 이승호님이 시끄러. 그 구현범님도 시끄러. 이 노래 진짜 처음 듣는데 하셨고요. 네 시끄러 계속 생각날 것 같으시다고. 어 그죠 오늘 막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려면 네. 속으로 시끄러 생각날 것 같네요. 네. 자 수호천사 주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직장의 트렌드가 밈 현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설문조사가 투잡으로 1인 방송을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이제 보기를 3개 드렸는데 1위가 무엇일지 우리 철가래들에게 퀴즈로 냈죠. 많이 도착했나요? 네. 박재홍님이 3번 일하는 시간이 유동적이라서 저는 진짜 규칙적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 이게 너무 답답해요. 아. 출장 시간에 잠깐 밖에 나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출근 시간 일단 유동 뭐예요? 갖가지 그 골뱅이 생각났어. 아 정말요? 미안해요. 네. 887 하나님이 1번 특별한 자격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워킹맘인 저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도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워킹맘이시니까 소재도 더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 키우는 가지고 뭐 에피소드 같은 게 많으니까 분유 빨리 타는 법 뭐 등등등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네요. 3613님이 2번이요. 일한 만큼 벌 수 있어서 근데 전 너튜브는 자신 없고 온라인 쇼핑몰 시작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이거 이제 사진 찍고 이거 부지런하면 올리고 하면 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1704번님 직장인 유튜버입니다. 정답은 3번이요. 저도 똑같은 이유로 너튜브를 시작했는데 혼자서 영상 기획, 촬영, 편집, 썸네일 제작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제도 새벽까지 영상 편집하다 출근하는 길에 파워 FM 듣다 너무 공감돼서 문자 보내요. 모든 직장인 너튜버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일요일 코너 팝플레스라고 우리 선민 너튜브 하신 분인데 그분도 네. 본인 직접 다 편집하고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민준 씨도 3번 투잡은 시간이 생명인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하 좋습니다. 그렇다면 투잡으로 1인 방송을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위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나 정답은 3번 일하는 시간이 유동적이라 자유로워서. 아하. 네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철파임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직장의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넵. 오늘도 설렘 폭발 꿀이 뚝뚝 지금 주차장에서 듣는 분들 많아요. 직장 연애 보고서 시작해야죠. 네 김다혜님이요. 3년 전 남친이 바람나서 그동안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살았는데 직장 연애 보고서 때문에 연애 세포가 깨어났습니다. 요즘 하이에나처럼 남자 사람 많은 거래처를 찾아다녀요. 나 좀 봐줘요. 연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7885번님이 휴가철이라 그런지 차 안 막혀서 저도 주차장에서 듣고 있어요. 비 오는데 운치 있네요. 군포 주차장녀. 자 주차장에 있는 모든 남녀분들 자 listen carefully. 사내 연애 사연을 맛깔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28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입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28장. 난 그런 거 안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건 오랜 구직 활동 끝에 겨우겨우 찾아온 최종 면접일.
너무 촉박하게 도착한 탓에 헐레벌떡 면접자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첫인상이 너무 별로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둘러 거울을 보며 입은 옷을 정리하는데 무뚝뚝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저 남자랑 같이 합격하지 말았으면. 싫어. 근데 합격하고 첫 출근일 신입사원들끼리 인사하는 자리에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안녕하세요. 다들 일찍 오셨네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첫날 그렇게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전 괜히 찜찜해했는데요. 며칠 후부터 첫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났죠. 그 사람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커피 한잔 마시고 해요. 복사할 거 있어요? 아, 그럼 나 줘요. 내 거 하는 김에 해줄게요. 폭풍처럼 바쁜 시기에 툭 건네주는 커피가 고마웠고 허둥대는 걸 어떻게 캐치했는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그 사람이 감사했죠. 그리고 한 번은 아, 갑자기 부대찌개가 너무 먹고 싶다. 어? 신씨! 부대찌개 먹고 싶어요? 혼잣말이었는데 너무 크게 말했죠?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맛집 검색해볼게요. 점심에 같이 먹으러 가요. 그렇게 함께 밥을 먹어주는 그 사람에게 조금씩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주말 일이 바빠서 함께 출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남자의 착해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만 키를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떨어뜨린 겁니다. 저는 사색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떡하지? 너무 미안해요. 제가 변상할게요.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진짜. 신 씨,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마음 쓰지 말아요. 아니,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시은 씨가 마음 안 다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마음이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남자에게 버튼이 눌려버렸고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대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 남자는 그때의 다정함으로 제 옆자리에 앉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24시간 365일을 붙어있지만 그와 함께한 모든 시간은 여전히 반짝거립니다. 결혼한 지 7년 차 저희는 어렵게 얻은 사랑스러운 아들과 이제 또 다른 색깔의 행복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내 연애자들 화이팅입니다.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직장인을 보고서 익명을 요구하신 핫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릴 거고요. 네. 아, 3385번님이 내가 중요한 건 첫마디에 심쿵 완전 끝났네요. 아, 거기서 끝났군요. 내가 중요한 건. 정영주님, 어머나 세상에나, 팀장님 얼굴이 왜 발그레 하시나 했더니 우리 팀장님도 직장연애 보고서 듣고 계셨네요. 아,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발그레지는 시간이죠 우리가. 네. 2626님이 전 회사 야외 주차장에서 듣고 있어요. 9시까지 다 듣고 가야 찡. 그래야 찡. 네. 네. 이은희 씨가 부대찌개 먹고 싶다. 크크. 네. 혼잣말이래. 이거 누가 봐도 계산된 혼잣말 아닌가요? 크크크. 아, 그랬나요? 아, 그런가요? 아니죠. 그 남자가 이제 다 들리는 거지. 부대찌개 먹고 싶다. 지은 씨 부대찌개 먹고 싶어요? 엄청 쫑긋하고 있었나 보다. 네. 아까 멜로망스의 선물 부르다가 우리 마이크 딱 들어갔는데 한 소절 네. 확인했어요, 그죠? 맞아요. 뭔가 지은 씨 이 노래 알아요? 알죠. 그러면 또 매력. 아, 네. 또 한번 살짝 우리 멜로망스의 선물로 한번 살짝 들려드리겠습니까? 무반주로 네. 한번 들려볼까요? 맞나?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네, 화음 한번 넣고 싶었어요. 네, 저는 근데 오늘 사연 속에 남자분이 네. 전 다정한 분이 좋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사실 우리 윤두준 PD 같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굳이 칭찬하자면 맞아요. 다정하죠. 다정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같은 남자지만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하세요. 많이 알고 그리고 최고예요. 의준아 이거 뭐야? 그러면
설명을 잘해줘 누구에게나. 아 형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아 그래서 아마 또 우리 윤두준 PD는 어떻게 보면 사내 연애죠. 아 그래요? 작가님하고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아무튼 딱 진짜 보는데 저 진짜 윤두준이가 생각났어요. 어 맛집 많이 알고. 맞아 맞아. 그래서 최하성 씨 얘네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아. 의준아 나 어디 뭐 먹으러 가? 수제비 뭐가 뭐가 어디라고? 최고예요. 직장 연애 보고서 앞으로 계속 쭉 되니까요. 청파의 네. 홈페이지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직장인 탐구생활 주시은 아나운서였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뾰로롱. 딱 의준이 생각나지 않았어? 네 맞아. 어. 다정하고. 너 의준이 진짜 다정하지 않아? 맞아. 화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이렇게. 아니.